하루라도 빨리 난자를 얼리라고요. 새로운 연구는 화학요법 암치료가 여성 암 환자들의 자식들에게 상당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유타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임신을 하기 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여성의 자식들은 아이를 가질 확률이 70%나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과학자들은 화학요법 치료가 물려받은 생식계열 세포의 유전 발현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암치료를 받고 있는 갈기 여성들에게 난자극 저온 보관이 더욱 권고되고 있습니다. 이번 연구는 또한 남성 암 환자가 자식에게 같은 효과를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. 이는 정자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반면 여성은 출생 시 난자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죠.